안녕하세요. 알싸제입니다. 올해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실사 조종기 빠르잡기 프로젝트에 보조를 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의 완성도가 나왔고 계속 수정을 하고 있지만 한번 소개를 시켜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예, 이 장치는 제가 이제 마인드 컨트롤러라는 명칭을 받았고요. 일명 MC죠. 그렇게 해서 이 조종기를 실사처럼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미 게임 조이팩으로 이용한 이제 이런 비슷한 형태의 그런 것들은 많이 봤는데, 실질적으로 RC, 그러니까 RC 굴착기 쪽에서는 이런 걸 만드신 분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이 SP8 조종기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CUT 914 장비를 세팩을 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순정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조작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선택을 했고, 만약에 이제 빠른 장비에다가 적용을 한다고 하면 이 SP8 조종기가 아닌 빠른 조종기를 사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약간만 미세하게 움직였을 때이 장비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일반 순정 장비들은 약간 움직였을 때 펌프 값이 벌고 이제 그 구간을 뛰어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약간 조작을 할때좀 불편한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유압 장비들은 이 컨트롤러가 아닌 바론 컨트롤러를 선택을 하게 될것 같고요. 뭐 CUP914나 아니면 JDM 920 제외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거가 완성이 되면 전봉 제품들, 그러니까 저가형으로 나오는 전봉 제품들의 컨트롤러 한번 만들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 MC 마인드 컨트롤러는 실사처럼 이제 그런 조작감을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약간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원점으로 다시 중립 상태가 잘안 된다는 게좀 단점이에요.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거는 뭐 차차 해결해 나가면 될것 같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요. 요 스픽이 움직였을 때 실사처럼 작동을 할수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좌우 스픽만 이렇게 구현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괴부가 이동을 할때 너무 불편하게 손이 뒤쪽까지 가야 돼서 이 추가적으로 요 매발을 만들어서 장착을 해줬습니다. 이 매발은 실사처럼 밀면 앞으로 가고 당겼을 때 뒤로 가죠. 이렇게 한 손으로 컨트롤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해줬고요. 물론 한쪽씩도 이렇게 작동이 잘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그리고 왼쪽. 그리고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물리적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약간의 공차나 이런 것들 때문에 완벽하게 좌우가 동일하게 위치하진 않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약간 단점인데, 지금 보면 약간 차이 나지만 맞춰주면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유 공차가 존재해서 조금 안 좋긴 한데, 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설계를 해서 맞춰주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고요. 공차적인 부분은 우선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을 했던 대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픽 부분과 이 궤도 부분 이렇게 해서 움직일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걸로 실사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도 나중에 사용을 할수 있게끔 그런 전봉이나 이런 쪽에도 전봉 제품 같은 거 저가형 제품에도 이제 이런 스펙을 만들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좀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송신기로 직접 조작했을 때보다 이 스펙을 했을 때 저도 약간 어색은 하긴 했는데 적응을 하니까 이것도 상당히 편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캐브 조작을 할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의 재미가 추가됐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컨트롤러는 실내에서만 거의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이렇게 작은 장비, 큰 장비보다는 작은 장비, 그러니까 160이나 이런 920, 914 정도 되는 사이즈의 장비를 앞쪽에 맞추고 이렇게 연습하기에 적당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앞으로 더 완성이 더 되면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활용한 다양한 영상들을 찍을 예정이니까요. 그런 영상들도 많이 봐주시고요. 간단하게
작동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짜잔. 어이, 너무 가까운데? 짜잔. 이렇게 가야 되나? 작동 영상은 지금 요 카메라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제가 다른 영상으로 대체해서 뭐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다른 영상으로 보시죠. 뿅!